용종이라는 것이 있는데요. 이것이 대장암의 씨앗입니다. 아~ 대장 점막에서 이렇게 암이 돼가지고 생기는 거는 한 10 내지 15%밖에 안 되고요. 네. 대부분의 대장암은 이 용종에서 80 내지 85%가 생깁니다. 그러니까. 근데 사실 정확히 내시경 할 때 이렇게 떼는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용종이 뭔지 왜 암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. 네, 용종이라는 것은 이제 대장 점막의 일부가 네. 비정상적으로 이제 돌출해서 주위 점막보다 이제 좀 혹처럼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러한 용종은 대장에만 생기는 건 아닙니다. 사실 모든 소화기암에 다 생기지만 특히 대장에 생기는 것, 이 대장만에 생기는 것이 암으로 변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장기입니다. 대장이. 아~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장의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부르는 겁니다. 그 씨앗은 왜 생기는 겁니까? 용종이 생기는 거는 이제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제 유전적인 것도 있고요. 이제 유전요? 예, 환경적인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특히 술, 담배, 또 스트레스, 또 이런 것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만들어집니다. 네. 아, 용종을 한번 떼어난 사람은 계속 용종이 발생한다고 그렇게 봐야 되나요? 네, 물론입니다. 이제 용종이 떼어냈다고 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장이 한 1.5m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생활 습관이나 이런 걸 보시면은 용종이 잘 생기시는 그런 패턴이 있고 위험군이 되겠죠.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거기 아까 말씀드린 다른 환경적인 요인 그리고 변이 생겨서 하는 독성 물질이나 이런 것이 와서 되고요. 네. 또 이러한 용종은 이제 대부분은 잘만 해서 떼어만 내면은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검사 자체가 좀 미뤄지거나 안 하시는 경우에 좀 문제가 됩니다. 그러니까 용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선생님 검사하시면서 그러면은 그 사이즈가 작아도 이게 그냥 다 일단 제거를 하시나요? 네, 그렇습니다. 용종은 육안적으로는 참 구별하기가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은 대개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. 암으로 갈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 있고요. 또 암으로 잘 가지 않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대개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육안적으로 보면은 구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느 것은 암으로 가고 어느 것은 암으로 안 가고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띄어내는 겁니다. 뭐 선종성이냐 비종양성 선종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크기입니다. 아까 2cm 정도다는 이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네. 1cm가 넘 안 되면은 이제 암으로 될 확률이 한 5% 이하지만 이것이 2cm가 넘어가면은 한 35% 이상으로 확 커지게 됩니다. 확률이 확 커지네요. 예, 그렇게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이즈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. 육안적으로 이제 비용성성이냐 그 선종이냐는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대장 내시경을 하면서 그런 용종이 있으면은 다 떼어내고 한번 받기 힘드시지 않습니까? 네. 그렇기 때문에 다 그거 미리 사전에 다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다 미리 띕니다. 그러니까 암이 되는 용종, 암이 안 되는 용종이 있는데 그 비종양성 용종도 떼어내지 않으면 그 선종성 용종처럼 커질 수도 있고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건가요? 당연히 그렇죠. 이제 증식성 용종이 될 수도 있고요. 네. 제가 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예, 네. 예. 단계별 용종 변화입니다. 1단계 설명부터. 지금 저 첫 번째 1단계에 보면은 표면에 조그만 한 0.3cm 정도 되는 조그만 선종이 보입니다. 저것이 정말 비용종성이냐 아니 암으로 가는 거냐는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은 시간이 변하면 저 2단계로 변합니다. 2단계로 변하는데 물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저 표면을 보면 표면이 불규칙해졌고 또 거기에서 이제 아까는 점액이 나오는 그런 성분인데요. 그런 게 사이즈도 물론 되게 커졌죠. 색깔도 그렇게, 변했고. 예,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. 그것이 또 몇 년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암으로 변합니다. 대장암 초기까지 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보통 여자와 남자 언제 나이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? 네, 건강하신 분이라면 정상적인 분은 50세에 한번 받으시고 아까 10년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굉장히 그 서구화된 것이 많기 때문에 5년에 한 번씩 네. 예, 받기를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. 또 이 대장암이 잘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. 가족 중에 대장암이 있는 사람들, 또 자궁암이나 위암이나 뭐 이런 유방암이나 이런 암에 걸렸던 분들, 또 오늘 용종 말씀하시지만 용종이 있으셨던 분들은 대장암의 고위험군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고위험군은 또 한 3~5배 다른 정상적인 분에 비해서 한 3~5배
발생률이 높기 때문에 네. 한 3년, 간격을 좀 줄여서 3년을 하시고요. 또 크론병이라고 그리고 또 궤양성 대장염이랑 요 두 가지 병은 병이 긴가가 오래되면은 이게 또 암으로 변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은 앓고 8년 이상이 되면은 매년 한번 좀 대장을 검사를 하셔야지 되고요. 네. 유전성이 강한 게 하나 있습니다. 이게 가족성 용종증이라고 가족성이 있다는 거는 이제 유전적인 요소가 있다는 건데 용종이 뭐 대장에 한 천 개, 뭐 심지어는 만 개까지 있는 건데 이거는 나이가 40 되기 전에 반드시 100% 암으로 됩니다. 그 때문에 이런 분들은 사춘기 20세가 지나면은 그때부터 주기적으로 1, 2년 간격으로 대장 내시경을 해서 더 아까 사이즈가 커지면은 암으로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 사이즈가 큰 게 생기기 전에 장을 갖다가 절제해서 네. 암으로 가는 걸 막아줘야지 됩니다.